이끄는 신나는 두뇌 운동의 스타. 자, 이분 집에 혼자 있으면 라면 끓여 먹고 야구 봅니다. MC 김재동.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우아하게 독서를 즐기죠. MC 윤수연. 네, 윤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 드디어 이분이 나왔습니다. 예, 돌아온 최고의 한 남자 김종국 씨. 반갑습니다. 예. 예, 일단 어, 정주리 씨가 제일 반겨주시네요. 예예예. 예, 예. 한번 반겨주세요, 정주리 씨가 김종국 씨. 예. 어때요, 김종국 씨, 저희만의 환영. 예? 어떻습니까? 아, 너, 예. 아, 그래요? 되게 좋네요. 아, 그 예. 송중국 씨. 예, 예. 환영의 쌈 한번 일단 싸주세요. 예. 예. 오케이. 아. 김종국. 아, 형님 쌈 싸드세요. 못하겠어요. 아, 맞을까봐. 아, 어, 그래요? 네. 그럼 백이성 씨한테는 한번 쌈 한번 싸드릴 수 있어요? 쌍쌍쌍 네. 백이성 쌈 싸먹어. 어, 쌈이 달라요. 예, 네, 그렇습니다. 김종국 씨, 어떻게 한번 적응이 잘 되십니까? 오랜만에 이제 방송하시는데. 잘 안 되죠. 아직 좀 제대로 안 돌아왔어요. 아, 네. 그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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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 뭐 스타골든벨 이제 끝날 때쯤은 다 돌아오시겠죠? 예, 예. 아마 예, 예. 끝날 때까지 좀 잘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스타골든벨에 적응하시고 딴 데 가서 활약하시려고요. 그건 안 되죠. 예, 예. 김종국 씨 집에서 혼자 계시면 뭐 하세요? 저는 그냥 시청을 해요. 그냥 누워서 TV 보고. 네. 예. 뭐 다른 건 절대 안 하시고요. 아, 예, 안 해요. 아, 전혀 안 하시고. 예, 많이 움직이면 근육 빠지기 때문에. 예, 예. 아, 그런다. 어, 슬슬 돌아오셨어요. 야, 이거 방송 시작 5분 만에 바로 돌아오시는데요? 아, 미티미티 하셨다면. 괜찮아요. 자, 그리고 백희성 씨는 네. 혼자 뭐 하고 노세요? 저는 그 빠질 근육도 없었고 그래서 네. 노래방 기계를 하나 샀어요. 아. 집에서는 유일하게 이제 그 가수분들은 아시겠지만 유일하게 혼자서 그 삑을 잘 낼 수 있는 아, 자리거든요. 네. 아, 그럼 오늘 그 여기가 집이라고 생각하시고 네. 퀵 한번 내보시죠. 김종, 뭐 김종국 씨 계시니까 네. 한 남자가 있어 날 너무 사랑한 한 남자가 있어 이런 식으로. 아, 그렇군요. 네, 네. 아, 저희가 개운하네요. 네네. 네. 백희성 씨가 불렸으면 묻혔을 수도 있겠네요. 네. 어, 돌아오고 있어요. 네네네. 네, 네. 오, 오, 오. 예, 조한 씨. 네. 조한 씨는 혼자 놀기의 달인이잖아요. 오, 혼자 잘 좋아해요. 노시잖아요. 네, 정말 좋아요. 혼자. 예. 요즘도 그 인형하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러세요? 아, 그럼요. 어, 그래요? 네, 예. 전 친구가 많지가 않아요. 아, 그래요? 예. 네. 아. 그리고 멍 때리고 그래요. 아, 멍 때리고. 가장 좋은 게 인형하고 얘기하고 멍 네, 때리고. 멍 때리고. 아, 그래요. 김태현 씨. 네. 집에 혼자 있을 때하고 네. 벨라인에 있을 때 공통점이 있다면은? 집에 혼자 있으면 좀 심심하고 뭐 별로 할 게 없잖아요. 예. 요 와도 뭐 별로 할 거 없으니까 좀 심심하기도 하고 근데 오늘은 제가 굉장히 출발부터 예. 마음이 좀 안 좋습니다. 왜요? 벨라인에서 함께 우리 고생했던 예. 유채영 씨와 송중우 씨가 오늘 마지막 방송이라고. 그 제가 골든벨 마지막이라는 그 통보를 운전 중에 받았어요. 예, 그래서 예. 역주행할 뻔했는데 저기요. 제가 피디님이라서 쌈을 싸드릴 수는 없고 그냥 착잡하게. 송중기 씨. 예. 아 이런 걸 좀 일찍 하시지 그러셨어요. 그래, 이미 늦었네요. 아이 그 일찍 아, 진짜 아쉬운데요. 아, 괜찮습니다. 네. 아 이제 네. 스타골드벨 출발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장인나 씨. 네네. 오늘 샤이니하고 이렇게 같은 자리에 앉았잖아요. 예. 어떠세요? 아 우선은 너무 기분 좋고요. 네. 솔직히 우리 샤이니 애들만 괜찮다면은 뭐 한 명 정도 뭐 데리고 키울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예예. 사귀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요새는 무슨 연상 연하 커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괜찮아요. 몇 살 차이죠 지금? 예. 어떠세요, 원유 씨? 어, 네. 원유 씨 괜찮아요? 연상도? 누나야 괜찮아요. 샤이니가 한숨 쉬는 것도 처음 봐요. 어, 갈등하는데. 그 한숨으로 뭐 다 될 것 같고요. 연하 씨, 온유 씨 옆에 한번 와보세요. 극장이라고 생각하고. 예. 아, 어? 진짜 투샷 안 어울린다. 어, 너무 재밌다, 그치? 어머, 저기, 어, 무서워, 무서워. 어, 무서워. 나 좀 안아 좀 무서워, 빨리.
온유 씨. 네. 지금 김정 씨. 예. 어떠세요? 장인아 씨 군대 있을 때 봤을 거 아니에요. 안 봤어요. 아침에 졸리셨어요. 예. 아니, 근데 종국 씨도 나오셨는데 극장 영화 한번 보게 해드려야죠. 정주리 씨, 아니, 정주리 씨, 예? 영화 한번 보세요. 예, 올라오세요. 예, 예. 오. 진짜 높다. 김정 씨. 맞겠다. 어떠세요? 아. 방송이 쉽지가 않네요. 아, 그래요. 장윤아 씨, 요즘 위기의식 느낀다고요? 아, 정말 그, 사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정말로 그 예전에는 비호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비호감이어도 그 약간 예쁜 비호감보다는 약간 정말 정주리 씨처럼 못생긴 비호감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요새 예쁜 비호감들이 정말 많아지는 거예요. 뭐 김나영 씨, 뭐 예를 들어서 뭐 유치영 씨도 그렇고 그러니까 네? 자꾸 이런 분들이 올라오니까 예. 그냥 기분 나빠지려 그래요. 예. 그럼 그 정말 같은 비호감이지만 정주리 씨랑은 정말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굉장히 다르죠. 예. 서로 어떤 점이 다른가요? 그러니까 어떤 게 다른가? 표정으로 네. 보여줄 수 있어요. 네. 저 같은 비호감은 예. 그냥 비호감? 깜찍? 비호감? 이런 느낌이라면 정주리 씨 비호감! 이런 느낌 있잖아요. 진짜 정말 비호감이고 아까 그 표정 보세요. 저 했을 때 얼마나 다른 진짜 다르네요. 아, 정주리 씨는 뭐가 다른 것 같아요, 장윤아 씨? 아, 비호감으로요? 네, 비호감으로요. 생각해 본 적 없는데요. 아, 비호감이라고 생각 안 하세요? 별로. 아하. 저 이렇게 나, 얼굴이 왜 이렇게 나와요? 예, 그걸 저희들한테 여쭤보시면 안 되고요. 예. 저희들은 뭐 지금 아무것도 한 게 없거든요. 예, 그 갑자기 저희들한테 그걸 여쭤보시니까. 예. 근데 그 여기에 샤이니의 멋진 스타일을 만들어주시는 네. 분이 계십니다. 디자이너 하상배 씨, 반갑습니다. 예. 민호 씨가 네. 하상배 디자이너 패션쇼의 메인 모델을 섰습니다. 네.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뭐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네. 그 그냥 보통 모델들보다 더 네. 체격 조건이 좋아요. 그 비례가 모델보다 더 모델 같아가지고요. 네. 나는 누가 누구? 아, 서 보셔야지. 아, 정주리 씨, 88 사이즈 앉으세요. 88 사이즈 앉으세요. 나한테 말 시키지 마. 너 언제부터 비호감이었어? 비호감 선배야? 비호감 선배님이라 이거죠. 그럼요, 네. 선후배가 있는데. 네, 선후배가 있는데. 저 장윤아 씨가 비호감 몇 기시죠? 저 1기입니다. 1기시고. 예. 예. 정주리 씨가 몇 기시죠? 2기요. 2기. 원래 한 기수 차이가 원래 반발이 심한 거예요. 1기인데. 한 기수 차이가 딱 원래 두세 기수 차이 나면 이게 대들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예, 예. 예. 자, 그리고 샤이니의 새 노래, 아미고, 보여주세요. 예. 네. 여기 진짜 이분 너무 좋아하신다면서요? 오늘 여기 나오신 분 중에 정말로 아 예예 네. 예, 그럼요 팬이었어요. 네 팬이었. 네. 아 지금도 팬이에요. 네 누구요? 김종국 씨요. 아 그래요? 어디가 그렇게 네. 좋으세요? 어디가? 아 그러니까 되게 겉으로는 되게 네. 남성답고 되게 멋있으시잖아요. 네. 그런데 그 모습 속에 되게 부드러움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곰의 모습을 하고 모기 목소리를 내시는 분이잖아요. 예? 아, 그래요? 무슨 노래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